지난 토요일 마포 세빈문화숲 잔디광장과 하늘길 일대에서 제2회 하늘길 페스타가 열렸습니다. 제28회 노인의 날을 기념하고 어르신들에 대한 공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우리 마포복지관에서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지난 토요일 마포 아트센터 광장에서 정통 줄타기 공연을 관람하는 가을 가족 어린이 축제가 개최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8일 마포투데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하늘길은 한적하고 독특한 분위기가 특징인 합정역 7번 출구 일대의 골목 상권으로 개성 넘치는 창작자와 젊은 관광객이 모여드는 곳입니다. 합정 하늘길 상권만의 특색을 살린 문화예술축제 하늘길 페스타가 이번 주 토요일 열렸는데요. 다양한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돼 하늘길을 방문하는 분들을 즐겁게 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토요일 제2회 하늘길 페스타가 마포 세빈문화숲 잔디광장과 하늘길 상권 일대에서 열렸습니다. 소원이 이루어지는 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축제에서는 상권 유입 이벤트와 더불어 축하 공연, 팝업 스토어와 체험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졌습니다. 재즈와 탱고 축하 공연으로 축제의 막을 열었고 존박, 홍이삭, 마야, 바비킴 등의 공연과 3D 홀로그램 퍼포먼스가 펼쳐져 방문객들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었습니다. 이번 합정 하늘길 페스타에 참여한 모든 분들의 소원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10월은 경로의 달이자 그중 10월 2일은 노인의 날입니다. 28일을 맞이한 노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우리 마포복지관에서 기념행사가 개최됐는데요. 150여 명의 어르신과 유공자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4일 제28회 노인의 날을 기념해 우리 마포복지관에서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마포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며 지역 발전을 이끌어주신 어르신들과 구민들을 위한 자리였습니다. 우리 마포복지관에서 주관한 이번 행사는 어르신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우리 마포 어린이집 어린이들과 우리 마포복지관 합창반의 축하 공연 및 기념 행사가 준비됐고 기념식에서는 유공자에게 표창장을 수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르신들이 나눠주신 지혜와 노고에 감사드리고 공경의 마음이 전달되는 자리였길 바랍니다. 지난 토요일 마포 아트센터 광장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지난달 27일부터 시작된 가을 가족 어린이 축제 공연 중 하나였는데요. 줄광대들의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보며 어린이들이 가족과 돈독해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토요일 마포 아트센터 광장에서 가을 가족 어린이 축제 판줄이 개최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난달 27일부터 시작된 가을 가족 어린이 축제 공연 중 하나로 판줄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국가 무형문화재 줄타기 보존회 예술단원들의 아슬아슬한 줄광대 공연과 웅장한 사면 육각 공연이 펼쳐져 관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했습니다. 이번 축제를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고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길 기대합니다. 오는 9일 제578돌 한글날을 앞두고 전 세계 28개국의 31개 재외한국문화원에서 한글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알리는 문화행사가 개최됩니다. 먼저 주프랑스 한국문화원에서는 창작음악공연 세종대왕과 기욤 마쇼의 만남을 진행합니다. 이외에도 독일과 홍콩, 태국 등의 한국문화원도 한글 문화체험 등을 개최해 한글에 대한 관심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마포투데이 윤상종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